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12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과 추천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4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히어로킹 나와 호랑이님입니다. 저번 주에도 인기 차트 3위로 소개해드렸던 히어로킹 나와 호랑이님이 12월 4주차에도 인기 차트 5위 안에 들면서 2주 연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인기 라이트노벨 나와 호랑이님에 등장하는 랑이, 치이가 히어로킹에 합류하면서 다양한 영웅과 소환권 등 푸짐한 선물들을 증정 중인데요. 폭시원한 자동사냥 시스템으로 쑥쑥 성장하는 캐릭터들과 길드를 중심으로 한 레이드, 길드대전, 거점 젠탈전 등 협동 컨텐츠들이 가득하여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 1300개에 달하는 리뷰와 평점 4.2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뷰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긴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 1 평균 사용자 수 5,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56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며 13일 콜라보 업데이트 이후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 나가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인기차트 4위는 유령기사 키우기입니다. 저번주 하비 채널에서도 추천 게임으로 소개해드렸던 유령전사 키우기가 반갑게도 이번주 인기차트 4위에 올라왔습니다. 방치형 RPG 장르로 목이 날아가버린 마왕이 필드를 탐험하면서 잃어버린 머리를 찾기 위한 모험을 한다는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캐릭터 레벨과 스킬을 올리고 장비를 진급하는 등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다양한 동료들도 모아보는 즐길거리들이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현재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4.7점의 별점, 326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뷰들을 살펴보면 그래픽도 좋으면서 세계관 스토리도 탄탄해서 지루하지 않게 즐기고 있다는 평이 많이 보이네요. 12월 17일 안드로이드 기준 평균 6,000명 정도의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플레이 시간은 97분으로 방치형임에도 높은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머지 스위츠 고양이 카페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은 23년 6월에 출시했던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7x8로 이루어진 퍼즐판 안에서 같은 모양의 과일, 빵들을 합치는 단순한 퍼즐 게임이고요. 퍼즐 게임으로 얻은 골드를 가지고 나만의 빵집을 건설하면서 매니저를 고용한다거나 건물을 키워나가는 등 카페를 경영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진입장벽 없이 쉽게 즐기기 좋아서 킬링 타임용으로 적합한 게임 되겠습니다. 현재 5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4.6점의 별점, 8천여개의 리뷰를 기록하여 반응 또한 좋은 편인데요. 여러가지 테마의 상점을 꾸미고 가게 주인과 손님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 1평균 2만명가량의 사용자 수를 보이며 평균 플레이 타임은 71분으로 앞으로도 인기 차트를 꾸준히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멜론 메이커 과일 파티입니다. 저번 주 인기 차트 4위에서 2위로 올라온 멜론 메이커 과일 파티는 언제 어디서든 한 손으로 즐기는 심플한 게임으로 귀여운 과일들을 합성해 나가며 가장 큰 과일까지 만들어가는 모바일 블록 퍼즐 장르 게임입니다. 현재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4.5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5,000개의 리뷰들이 달리며 귀엽고 아기자기하며 점수도 잘 올라 재밌다는 평이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 1평균 4만명가량의 많은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플레이 시간도 37분에 달하는 인기 게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야코런 리듬매니아입니다. 병만노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유튜버 야코님을 캐릭터로 활용한 리듬게임으로 야코님의 다양한 병만노래들을 리듬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사실 리듬게임이지만 달리기 게임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딘가 허술한 그래픽과 병만 요소가 가득하지만 나도 모르게 게임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3.8점의 별점, 900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맛 감성으로 즐기기 재밌고 아는 노래들이 많아서 더 재밌다는 리뷰들이 많습니다. 12월 16일 이후로 급격하게 사용자 수가 증가하며 안드로이드 기준 2만 5천명 정도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하루 평균 17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구글 매출 탑10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데브렘, 9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브, 8위는 아키에이즈워, 7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6위는 리디지W, 5위는 뮤 모나크, 4위는 나이트 크로우, 3위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2위는 리디지2M, 1위는 리디지M입니다. 이번 주 매출 순위 상위권에 새롭게 랭크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1.9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구성들과 신규 육성 시나리오 서포트 카드 뽑기 등 추가로 12월 14일 이후로 안드로이드 기준 1평균 3만 9,000명가량의 사용자 수를 보이고 있고 1인 평균 67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주 비슷한 순위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매출 순위와 비교해봤을 때 오딘과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리니지 M 등이 공통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입니다. 콘솔 게임 원작의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싱글 플레이 RPG 게임으로 나만의 템포로 경쟁 요소 없이 편안하게 즐기기 좋고요.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의 그래픽과 더불어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플레이어를 빠져들게 만들어 호평이 자자한데요. 현재 전투 방식을 지원하며 클래식한 싱글 플레이 RPG를 모바일로 잘 담아내어서 즐기기 좋은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대항해일지입니다. 12월 22일 출시 예정인 해상무역 RPG 대항해일지는 실제 세계 지도를 기반으로 한 200여 개의 도시들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투, 농업, 사냥꾼, 무역 등등 원하는 방향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고전 느낌의 도트 그래픽에 던전에서 보스들을 사냥하고 바다를 건너며 무역을 하기도 하며 각각의 도시들의 특징을 잘 살려 여행하는 재미도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신대륙들을 탐험하고 남한향로를 계속해 나가며 모험 가득한 RPG의 세계로 여행하는 게임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추천 게임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기축으로 들고 오는 하비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